시리용 시연님 보고 계속해서 제가 오픈바자 오픈바자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렸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시연과 영훈님의 톡이 바뀌었고요. 그냥 사투시는 저쪽인데 네, 방생입니다. 닥치고 따라해라. 무작정 따라하기.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AI 봇 AKA 치유대용 시우님 오픈바자 사용하기 편입니다. Just do it. 그래서 열려있는 바자회라고 블록체인 상에서 가장 큰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P2P 장터예요. 오픈바자가 왜 유명해졌냐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인데 우리가 원래는 생각을 할때 온라인을 사고파는 시장,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서버기 때문에 걔네가 일단 거기에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면 네이버 중앙 서버를 거쳐서 가고 얘네가 모든 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파자는 이 마켓 자체가 탈중앙화예요. 사용하는 화폐도 탈중앙하고 마켓 자체도 탈중앙하고 오늘 여기서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오픈바자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일단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가 무료고 그 다음에 허가 비허가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신용카드나 아니면 뭐 종이나 뭐 측면 문서들이나 아니면 누가 승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 누가 사고 팔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크웹에서 막 비트코인 가지고 막 다크웹 실크로드 그런 데서 막 마약 거래가 일어나고 뭐 유아 포르노, 아동 포르노 막 그런 게 거래가 일어나고 무기 거래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는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탈중앙화여서 어디서 살수 있는가,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정보를 제가 모든 걸 컨트롤을 합니다.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요. 누가 저보고 이 물건 사도 돼, 저 물건 사면 팔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해요. 오픈소스를 이제 모두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바자 1.0이 나왔어요. 근데 오픈바자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바자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오픈바자가 원래는 여기서 스위치도 IPFS라고 돼 있는데 인터플래네터리 파일 시스템 그냥 이거 자체도 탈중앙 저장소예요. 스토리지 그런 거 클라우드 저장소가 아니고 아예 그냥 탈중앙화식으로 우리 모두가 IPFS에 조인을 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픈바자를 1.0까지만 해도 제가 입점을 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물건을 볼수 있었다면 IPFS에 올려놨을 때는 제가 오프라인이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탈중앙화로 제 물건을 보고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업그레이드 된다. 아직은 오픈바자를 안에 비트코인 지갑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코인들 지갑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안돼 있어요. 오픈바자 2.0은 이걸 통합시킬 예정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오픈바자르가 물건들을 등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탄, 이렇게 치면. 폭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디스트리뷰티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바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암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암호화 되어 있는 걸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오픈바자가 하는 방법은 리스트에 이제 해시태그를 달고 키워드를 추가를 하고 난 뒤에 디스트리뷰티드 해시테이블이라고 해싱을 다 해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판매자가 파는 그것을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DHT를 사용해서 그 키워드를 찾도록 하는데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게 많아요. 오픈바자를 안에서는 내가 물건을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뭐 3자 도구를 사용해서 뭐 여기서 보면 Duo Search, Search.gh, 그 다음에 Bazaar.org 이런 데를 사용을 하면 어플 안에서 이거를 검색을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저 사실 이게 몰라가지고 처음에 오픈바자 쓰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거를 넣을 것이고 네이버 쇼핑 같은 제가 검색을 할 때마다 제 IP 주소, 제가 이거를 검색했던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오픈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았을 때 그때만 보여주고 이게 제 개인 신상하고 이 아이템 이름하고 연동이 되면 안 돼. 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더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검색하는 게 힘든데 이건 검색하는 게 약간 쉽게 맞는 거예요. 오픈바자 2.0은 이런 게 있다. 오픈바자에 가서 저는 맵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맵을 다운받겠습니다.
오픈 바자가 이렇게 있으면 뭐 맥은 설치하는 게 쉬우니까 하도 쉬우니까 근데 뭐 윈도우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럼 설치를 해볼게요. 한국어로 일단 설치를 하고 다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 자, 저의 국가 코리아, Republic of Korea. 통화는 제가 지금 당장은 계산이 잘안 돼가지고 일단 대한민국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뭐 팔로우할 페이지인데 뭐 OB1이고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는 좋고 테마, 뭐 오픈바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팔로우해도 되죠.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제 페이지의 DHT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해시테이블이라고 이거를 통해서 이걸 치면 사실 제 페이지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들어왔죠? 뭐 웹사이트,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것을 제가 편집을 할수 있어요. 여기 아까 스토어 어떻게 여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스토어 열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사용자 지정으로 뭐 바꾸셔도 되고요. 할수 있는 거는 할수 있는 건 많거든요. 이거 약간 네이버 필이 엄청나요. 쇼핑몰이나 그런 거 하셔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코인요? 여기서 웬만한 코인 다 써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1대1로 사람들 거래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써서 거래하든지는 얘네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을 사용하죠.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힘든데 여기 보면 at 하면서 핸들이나 그러니까 뭐 at the blockchainers 이런 거나 아니면 오픈바자 아이디나 아니면 해시태그를 하라고 하고 생수? 오케이. 그럼 water? 근데 이렇게 치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HT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duosearch.ch나 아니면 바자일 베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uosearch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water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수박 씨부터 시작을 해서 물 사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여기 물은 안 파네요. 사실 그런 거는 팔기가 힘들죠. 아, GPU 어디서 사요? GPU 사고 싶어요. 이더리움 그거 다 팔렸던데 물어보셨잖아요. GPU 찾아볼게요. GPU 치면 네, 이렇게 라데온 GPU가 많은 GPU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GPU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GPU가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서 라데온을 사겠다. 나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나 지금 이더리움 지금 당장 마이닝 하고 싶다. 그러면 뭐 GPU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엔더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제가 검색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컨디션 뭐새 거냐 옛날 거냐 하나당 얼마냐 뭐 얼마 프로세싱 타임 택배 배송 준비 시간 얼마나 걸리냐 다 나와요. 위치는 어디냐, 미국에 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바자로 열면 됩니다. 근데 아까 최대현님께서 콘돔 말씀하셨으니까 콘돔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콘돔을 치니까 뭐, 듀렉스. 네, 마더나 누드 콘돔. 마더나 누드 콘돔. 네, 이런 식으로 뭐, 콘돔도 나옵니다. 아, 필터 기능이요. 왕호진님. 지금은 필터 기능이 없는데요. 필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시 값으로 저장이 되면 안 돼요. 맞죠? 이건 이제 P2P예요. 왜냐하면, 어떤 판매자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판매하는지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필터를 하려면 약간 일일이 좀 찾아봐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키워드 조합을 잘 맞추면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뭐를 살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거 아무도 안 쓰실 거예요. 이제 이게 뭐 19금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좋네요. 여러분 막 실크로드 그런 거 보면 아, 마약을 살수 있다는데 그럼 여기 마약을 파나? 오픈바자에서 여러분이 막 불법적인 것들, 불법적인 게한뭐 60%, 70%, 80% 정도 팔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절은 그렇지 않고 좀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거는 한 0.5% 정도밖에 안 팔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네.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걔는 그냥 여기 안 쓰고 그냥 다크웹 쓴다.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누군가의 이제 뭐 머리카락이 필요해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필요한데 내가 머리카락을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인데 제가 그거를 가서 뽑아갈 수도 없고 제 주변에 케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프리카 머리카락을 팔수 있다면 만약 아마존에서 제가 아프리카의 머리카락을 판다면 웃긴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소개해서 왜 아프리카의 머리카락을 팔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흑백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 좀 이상한 거 무기 그런 거 있고 네, 화학 무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백 우리가 생각했을 땐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 회색 부분이 있어요. 그 회색 부분까지 팔게 해주는 게 오픈바자예요. 여러분, 마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 마약 시키셔가지고 한국에 배달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냥 깜방 잘 가시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일단 검열 자체는 안 된다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마초가 뭔지 아시죠? 위드죠? 위드. 치잖아요? 우와, 여기 보면 그래소프라고 나오죠?
그래서 소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맥주인데 맥주가 대마초랑 THC가 있네요. 네, 완전히 네 유기농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대마초를 재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 캐나비스 잎, 대마초 잎, 대마초 보신 적 없으면 대마초 이게 그 씨앗입니다. LSD라고 하죠. LSD랑 또 다른 뭐 마약이 있어요. 애시드 이런 데서 사시면 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마약 가서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검색하는 엔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서 이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내용을 이제 각각 P2P로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갑이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특정 해시값 여러분의 개인 키를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가 제가 볼 수 있는 쓰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정 주소에 약간은 내가 이제 네이버 쇼핑처럼 입점을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난 게 거기서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 이렇게 했을 때 총은 나오죠. 총 뭐 별의 별게 다 뭐 글록 매거진 AK-47 매거진 반품 환불료? 아,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샀을 때 반품 환불이 아니고요.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샀어요. 그러면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기를 어떻게 예방을 하냐. 첫 번째는 그냥 내가 바로 얘한테 쏘고 얘를 신뢰해서 얘가 나한테 보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둘이 이렇게 멀티시그라고 하죠. 멀티시그에서 그냥 서명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게 딱 바뀌면 이게 거래가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낼 때 두 명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자가 좀 더 좋은 입장이죠. 아, 내가 물건을 받고 돈을 이걸 써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에스크로를 해요. 그러니까 멀티시그네처가 예를 들어서 서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밀키로 서명을 하는데 비밀키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사인을 해야지 이게 넘어가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어요. 그러면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단 제가 돈을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3자가 있어요. 제3자, 또 신뢰하는 제3자라고 하는데 사실 익명에 대한 제3자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연관없는 거예요. 그럼 보내져 있는 상태에서 이 3명 중에서 2명이 사인을 하면 이 여기에 있는 돈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는 거고요. 2명이 사인을 못하면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여기로 넘어오고요. 그러면 여기로 있던 돈을 보냈으면 이 3자는 얘 보고 야, 너 돈 왔어. 너 봤지? 그럼 이 사람이 물건을 여기로 보냅니다. 그럼 물건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 물건 사진을 찍어서 얘한테 보여주면 이 두 명이 사인을 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돈이 넘어가고요. 또는 얘가 물건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로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네 여기서 그냥 사인을 해서 모든 걸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에스크로를 비트코인 멀티시그 지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품 환불 같은 경우는 온연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방법도 약간 익명으로 배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품 환불할 때 약간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오픈바자라 같은 경우는 명예 시스템이 있어요. 레퓨테이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별 5개, 별 1개 아니면 뭐 리뷰, 좋은 리뷰를 남기거나 나쁜 리뷰를 남기면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하고 싶다면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면 이 사람도 자기의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야 됩니다. 왕호진님 사기당할 확률, 그러니까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면 사기당할 확률이 확 줄어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익명의 제3자가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건이 제대로 안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인에 따라서 우리 두 명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온이온 쇼핑이라는 건데 온이온 배송이라는 건데 내가 중간에 사람들이 익명으로 최대한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중앙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고 내가 미국에서 뭐를 샀는데 그럼 우리 사이에 이제 이게 몇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는지를 얘네가 온이온 쇼핑을 하는 애들이 계산이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제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온이온 네트워크처럼 돼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한국까지 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얘네가 그거를 암호화를 시켜서 메시지를 보내면 첫 번째 도착하는 지역은 다음번에 갈 곳만 알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갔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하면 얘도 어디로 다음 자기가 다음으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알지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이온 쇼핑이라는 거를 여기 오픈바자라에서도 그걸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정말로 익명으로 내 주소 자체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온이온 쇼핑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호님,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래요. 저는 근데 이거 그냥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익명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그 스노우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흉흉해요. 미국 정부가 여러분 내용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자기랑 동맹 맺었던 그런 모든 정보국이 자기랑 동맹 맺었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의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전화기나 그런 걸 도청을 하고 그 감시를 하고 있고 일반인도 그러고 있는데 그 테러리스트를 잡는다는 이름 하에서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를 살까요? 뱅시 비트코인, 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뱅시 비트코인, 이런 거 좋아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완전 괜찮은데? 양말 있어. 아, 이 모델이 좀 다리가 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맥스라지에서 지금 구매해볼게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다 받는다고 하죠. 지갑 있어? 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더레이드 페이먼트 이게 멀티시그고 올리비아님께서 어떤 식으로 얘네가 돈을 벌수 있냐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너시아 프리덤스코인에서 비트코인 납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디스퓨트 피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이 사람들한테 그 수고비를 주면 되냐 해서 쭉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거든요.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주소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튕기잖아요. 튕기면 이 비트코인 주소에 다시 재입금이 됩니다. 이거 보면 잠깐만요. 이거 화면 바꾸고 할게요. 여러분이 제 주소를 알면 안 되니까. 뭐 이거 저장 버튼 누르는데 어디로 배송을 하고 얼마를 내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 다음을 누르면 1%를 가져가는 모더레이터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페이 포 오더를 할게요. 이거를 누르면 그러면 제가 이 비트코인을 이 주소로 보내면 되거든요. 네,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떴죠.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이게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에서 막 공인인증서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